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기본서 강의 첫 강의네요. 자, 우리 주택관리사 민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기본서 결국은 우리 교과서죠. 교과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합격하실 수 있겠죠. 이 책을 100% 이해한다면,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100점 맞으면 물론 좋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평균 60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되니까요. 아무튼 우리 기본서 강의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기본서 강의를 최소한 3회 이상 반복해서 수강하시고요. 그다음에 문제집 풀이할 때도 모르는 게 있으면 기본서 강의를 찾아서 보셔야 되고, 뭐 요약 강의를 할 때도 뭐 기본서 강의를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고, 정리하시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또 기본서 강의를 돌아가셔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 기본서 강의 결국은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을 위한 민법의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기본서 강의는요,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접근해 갈 겁니다. 자, 14페이지 보시면 제1장 통칙해가지고 민법의 의의가 나오고 있죠. 자, 실질적 의미의 민법 해가지고 민법이 뭐냐? 시험에는 안 나오는 부분인데, 민법을 시작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겠죠. 자, 일단 법을 나눌 때 우리가 사법과 공법으로 나뉩니다. 공법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교재 보시면 뭐 이익설, 성질설, 주체설, 생활관계설 이렇게 복잡하게 학설에 나와 있거든요. 학설 중에서 그냥 우리는 이해하기 편한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하고, 개인과 국가 또는 국가와 국가, 공권력과 공권력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민법은 사법입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관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구별하는 법이니까요. 그다음 우측에 보신 일반 사법으로 민법, 또 법을 규율할 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일반법이라고 하고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법이니까 일반법이죠. 이에 반해서 상법은 특별법입니다. 왜냐하면 상법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상인이라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3번 실체법으로서 민법이 나오죠. 또 법을 나눌 때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뉘어요.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으면 실체법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면 절차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은 실체법이고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이에요. 자, 이런 얘기죠.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민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또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겠죠. 등기를 해야 되는 절차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율하고 있겠죠. 따라서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으면 실체법.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절차법인데, 우리 민법은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이제 민법의 의의가 나옵니다. 민법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다. 이게 민법의 의의인 거죠. 다시 말하면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니까 사법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니까 일반법이고,
또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인 거죠. 따라서 민법이란 일반사법으로서의 실체법이 민법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측에 하단을 좀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나와요. 여기서 이 민법은 정확히 말하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 않아도 민법이라는 제목이 없더라도 그 법이 만약에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그것도 뭐인 거예요? 민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생각해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니까 사법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니까 일반법이고, 또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예요? 실체법이죠. 다시 말하면 법 제목이 민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도 뭐가 돼요? 민법인데, 이걸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이라는 타이틀, 법 제목을 가지고 있는 법을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합니다. 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지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 민법 전에 보면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전에도 처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공법적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처벌 규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긴 하지만 뭐인 건 아니에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동일해야 되는 것이 좋겠지만 완전히 일치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별말 없이 민법이라고 말할 때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측 하단에 민법의 법원 할때이 민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합니다. 자, 민법의 법원에서 나오는데 일단 법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합니다. 법의 연원이라는 뜻입니다. 법의 존재 형식. 그럼 민법의 법원이라는 말은 결국은 민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 민법의 1조가 규정하고 있어요. 자, 우측 맨 밑에 줄이죠. 제가 읽어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그러면 민사에 관하여 사법적 영역이라는 뜻이겠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사법적 영역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냐면 법률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조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페이지 오시면 법원의 의미 나오고 제1조 법률의 의미가 나옵니다. 자, 법률의 형태로 민법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물론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규, 조례라고 그러죠. 조례, 지방자치법규도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고요. 대통령령, 장관령과 같은 명령 규칙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고, 대법원 규칙도 이것도 법률입니다. 대법원 규칙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국제법이나
국제 간습법이나 조약도 그것이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헌법이 뭐라고 돼 있냐면 국제법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돼 있거든요. 따라서 국제조약이나 그 국제법이 만약에 민사에 관한 사항,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이라면 그것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이죠.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형법상의 예를 들면 간통죄는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행정부도 법원도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되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행정부도 법원도 일반 국민도 모두 따라야 되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민법의 법원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조심할 것은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법의 법원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습법이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라고 해가지고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데 먼저 관습법의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관습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랜 관행이 있고요. 이 오랜 관행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법처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우리가 법적 확신이라고 하죠. 이러한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고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근데 교재 보시면 2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사실인 관습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 이 단순한 오랜 관행을 우리가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랜 관행은 사실인 관습이에요. 근데 이 관행이 너무나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관행을 법과 동일시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 개념이 나오는데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고요. 우측에 보시면 관습법의 성립 시기예요. 그러면 단순한 오랜 관행 사실인 관습이었던 것이 법적 확신을 취득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법적 확신을 취득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관습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확인이 되겠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오랜 관행이 있었어요.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법적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관습법이 되는 시점은 판결 난 때부터 관습법인 것이 아니라 법적 확신을 취득했을 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관습법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판결에 의해서 법적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되지만 관습법이 성립되는 시점은 판결이 난 때가 아니라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가 관습법이 성립하는 시기임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측 2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주장 입증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관습법은요. 법입니다. 법. 사실인 관습은요. 단순한 오랜 관행은 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관습법은 법이니까 분쟁을 해결하게 한 법원으로서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왜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 의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인 관습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느냐? 기능을 하게 되는데 뭐가 되냐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에서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니까 법률행위 해석에 한 번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관습법은 법으로서 법원으로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습법은 민법이 끝날 때까지 계속 등장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이 자 우리가 재판을 진행할 때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판사는 모든 법은 다 안다는 전제.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거든요. 그런 전제를 까는 이유는 그것이 재판에 공정을 기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관습법도 법이라는 말 속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관습법은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판사가 모른다. 따라서 주장하거나 입증을 해야 법원이 고려해 준다는 거 주의하시 바랍니다. 물론 교재에 보시면 예외가 있긴 해요. 예외가 있긴 한데 근데 그 예외를 알게 되면 문제 풀 때, 객관식 물 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관습법도 법이다. 따라서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3번 성문법에 대한 관습법에 효력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 판례와 학설은 보충적 효력설을 취합니다. 왜냐 우리 민법이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관습법이라는 것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법률이 없는 영역에서 그 법률을 보충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우리 통솔과 판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8페이지 오시면 판례에 의하여 인정하는 관습법이 나옵니다. 1번 명인방법. 자, 명인방법은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에요. 자, 우리 민법상 부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은 등기입니다. 근데 농작물이나 미분리과실, 수목은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농작물이나 수목을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하려고 하면 그때는 밭 입구에다가 팻말 등을 붙이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명인방법이라고 합니다. 명인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우리가 물권법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이다.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으로서 수목이나 농작물에 대해서 인정되고 있다 정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혼입니다. 자, 사실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혼인의 실질은 모두 다 갖췄어요. 다만 혼인신고만을 안 하고 있는 부부관계는 우리가 사실혼관계라고 하고요. 관습법상 부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나라 법률에 따른다면 부부가 되려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오랜 관행이 있냐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면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부부라는 관행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몇 달이 지나는데도 혼인신고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혼인신고,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부부라는 오랜 관행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면 부부라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결혼식장에서 결혼했으면 부부겠지. 일종의 뭐죠? 법적 확신이 취득됐다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하면 뭐죠? 사실혼 관계라고 하고요. 관습법상 부부라고 봅니다. 정리해보면 혼인의 실질은 모두 갖췄지만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부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고요. 관습법상 부부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부부이기 때문에 민법에 부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속권만은 인정되지 않아요. 상속권을 제외한 나머지 뭐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정조의 의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다만 상속권만은 인정되지 않는 관습법상의 부부관계로 봅니다. 그 다음 3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인데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좀 어려운 개념이고 좀 중요한 개념인데 오늘은 개념을 말씀드리면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사용권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따라서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사용권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아요. 어렵나요? 어렵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세히 뒤에서 볼 거예요. 분묘기지권. 자, 이건 뭐냐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토지 사용권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게 되면 그 묘를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됩니다. 다시 한번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을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관습법상 물권이고요. 뒤에서 또 자세히 보겠죠. 그다음 명의 신탁도 관습법상의 제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동산의 양도담보.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는 이제는 법률상의 제도고요. 동산의 양도담보는 관습법상의 제도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번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1번 명의만보. 이 세 가지는 관습법상의 제도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뒤에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죠. 조리는 원래 말 뜻이 사물의 기본 법칙이란 뜻이에요. 해는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지고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적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상식입니다. 책에서 쓰는 말은 사회통념이에요. 사회통념.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요. 이상한 짓을 하면 가끔 이런 말을 쓰잖아요. 야 인마, 너 지금 그 소리가 지금 상식에 맞다라고 생각해? 할 때 그 상식, 사회통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판사는요, 재판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쟁이 생겨가지고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해요. 그럼 판사는 먼저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줘야 되겠죠? 근데 법률이 없어요. 또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근데 관습법도 없어요. 그러면 판사가 나 재판 못 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할 수는 없는 거다.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다면 결국은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통념에 부합하게 재판을 진행해 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조리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문제로 확인해가지고 2018년도 기출문제가 나와 있죠. 볼게요. 법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명령 규칙이죠. 요거로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로 대통령 긴급명령은 명령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2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아, 민법조문 그대로네. 3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법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니까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X고요. 3번이 답이 되네요. 4번, 관습법이죠. 관습법도 법이므로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장이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 줘야 되니까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의 일을 확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이건 상식적이죠.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 효력이 부정된다. 물론 맞는 질문이겠죠. 다시 말하면 오랜 관행이 있었고 그것이 법적 확신까지 부여가 됐는데 그것이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사회적인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가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민법의 법원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죠. 자, 1번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예요. 근대입니다. 현대가 아닙니다. 봉건 귀족사제에서는 신분제 사회였죠.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었죠.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신분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거다. 이게 뭐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봉건 귀족사회에서는 국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개인의 재산을 박탈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위반한 방법에는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 이게 뭐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인 거고요. 세 번째로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사적 자체 원칙인 거죠. 그래서 이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체 원칙,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과실 책임의 원칙, 이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결국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자본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현대화 보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빈부, 재산의 격차에 따라서 힘의 불균형성이 발생하고요. 따라서 그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다시 개입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수정자본주의, 우리 현대민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지만 만약에 그보다 중요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고요. 또 소유권 절대 원칙을 기반으로 하지만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소유권의 상대화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지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될 수도 있고요. 또 고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는 과실 책임의 원칙도 수정이 돼가지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과실이 없는 사람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가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이런 원칙들이 수정된 수정자본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절대로 아닌 거죠. 그 다음 제4절 민법에서의 법률 용어 나옵니다. 준용, 끌어다가 쓴다. 이런 말입니다. 끌어다가 쓴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기가 번거로울 때 앞에 규정을 뒤에서 끌어다가 쓰는데 이걸 우리가 준용이라고 하죠. 이와 동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에 가지고 추정과 간주가 나오죠. 자 일단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점에서는 추종과 간주가 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추종의 경우에는 반증만으로도 반대 입증만으로도 그 효과가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간주는 반대 입증만으로는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는 경우 우리가 간주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추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정사망이라는 것하고 실종선고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사망은 추종입니다. 실종선고는 간주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자, 이런 겁니다. 인정사망은 뭐냐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사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망으로 처리하게 되고요. 효과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그 효과는 번복이 돼요. 이에 반해서 실종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따라서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더라도 그 효과가 번복되진 않고요.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에 관한 취소 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효과가 번복이 되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추종과 간주라는 게 있는데 추종은 반증, 반대 입증만으로 효과가 번복이 되는 경우고요. 간주는 반증만으로 그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 경우고요. 보통 간주는 몸으로 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교재 볼 때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오직 3번 선이 악이. 선이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이는 뭐죠? 알고 있는 정신상태. 따라서 선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러면 알고 있는 제3자죠. 4번 제3자. 당사자 및 포괄 승인.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고요. 5번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과실해가지고 원칙, 추상적 경과실, 2번 구체적 경과실이 나오는데 이 과실에 대한 개념 우리가 착오할 때 정확히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는 뭐예요? 악이고 모르는데 알 수 있는데도 모르는 거는 과실인 거거든요. 그러면 알 수 있는데 모른다는 말은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데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과실이라는 것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 결여한 것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주의 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선관 주의 의무가 있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 주의 의무를 결여했다면 이게 뭐냐면 추상적 경과실이고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결했다면 구체적 경과실인데 우리 민법은 선관 주의 의무가 원칙입니다. 뭐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재산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선관주의 의무고요.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이죠? 선관주의 의무가 원칙이다. 뭐 구체적 경과실, 추상적 경과 이런 말 몰라도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의무가 자기 선관주의 의무가 주무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는데 뭐가 원칙이죠? 선관주의 의무가 원칙이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중과실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얘기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예요? 경과실이죠. 누구든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은 뭐예요? 중과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과실, 경과실이고요. 현저하게 주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중대한 과실입니다. 약간 좀 추상적이죠. 아,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 우리가 차고에서 공부할 거예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 23페이지 권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